그리고 제가 또 SNS에서 네 온라인 중앙교회 월미도 네. 이런 걸 또 봤습니다. 아.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네. 여러 가지 맥락이 좀 사실 결합되어 있는데 네네. 첫 번째 맥락은 제가 유학 준비한다고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 목사가 됐어요. 일종의 퇴직을 한 건데 야 퇴직이다 논다 이게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저의 신앙 공동체가 좀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제나 관계 참여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 좀 나름의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맥락 한 가지는 제가 어쨌든 예배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서 정과에 따른 그러니까 교회력에 따른 예배 디자인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교회력을 지키다 보면 주일 본문이 제한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력이 이번 주일에는 요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고 제한 본문을 제한해줘요. 네. 근데 그게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평일에 있는 본문이 주일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평일 본문을 잘 지키면 주일 본문에서 더 시너지가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본문을 따라서 평일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 전통에서는 성무일과라고 하거든요. 성무일과. 네, 시간절례 뭐 여러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은 그냥 새벽 기도에 이제 큐티 본문 가지고 하는 경우 많고 그냥 이번 달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쭉 이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서 정과를 따른 기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제 또 바람이 있었고 요 두 가지 일단 맥락이 있었는데 그때 사순절 기도 노트가 비아 출판사에서 출판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노트가 아까 말씀드린 성서 정과를 따르고 있는 포맷의 기도 노트인 거예요. 근데 보통 대림절 묵상집이 물론 좋은 묵상집들이 시중에 많지만 성서 정과를 따르고 있는 묵상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 내가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동체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저의 끈기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참에 이거 온라인으로라도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 생기면 좋겠다 해서 SNS에 또 같이 기도할 사람하고 모집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온라인 목회에 대한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실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모임이 사순절 기도 노트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순절까지만 하고 우리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해단식의 기도 모임이 이제 온라인 성찬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 성찬? 네, 온라인 성찬. 근데 온라인 성찬 때 이 성찬의 경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순절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와 삶을 나누어 온 것도 누적이 되어 있었고 이 성찬을 되게 공들여서 했거든요. 온라인 성찬을 그냥 뭐 각자 잘해서 알아서 합시다가 아니고 온라인 성찬을 위한 예식서, 온라인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온라인 성찬을 위한 성찬기들을 준비해서 일일이 좀 배달을 다니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딱 하니까 이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경험보다 더 공동체로 연결되는 경험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배달을 하셨다는 거 진짜로 가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갔죠. 어, 진짜요? 네네. 오. 뭐 하루 이렇게 날 잡고 갔는데 아침에 출발해갖고 저녁까지 엄청 오래 배달을 했어요. 몇 분 안 되지만. 사실 그것도 좀 의도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 택배로 보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온라인 성찬을 교회에서 많이들 했는데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는 수고가 좀 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성찬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성찬에 대해서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신경 쓰지 않고 공들이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과연 소중하게 생각할까? 라는 좀 물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을 보여줘야 이걸 받는 사람도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다 라고 느낄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좀 직접 수고를 했었고 아무튼 그 경험이 되게 좋아서 우리 이제 해단식이니까 이제 뭐 잘 사세요 하고 이제 안녕하려고 했는데 이 모임이 너무 좋다고 계속하자고 해가지고 이미 그 사순절 기도 노트의 진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고 대림절까지 일단 이어가기로 했고 대림절 이후에는 또 다른 모임으로 이어가기로 이제 계획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 어쨌든 저희 안에서 이 온라인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이거 교회라고 이름 붙이자 해서 온라인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온라인 중앙교회의 월요일 기도 모임 해서 월미도라고 지었는데 월미도는 월요일 미친 기도 모임입니다. 아, 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미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도 모임도 뭐 이루 책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책을 통해서 어쨌든 시작한 기도 모임. 그러네요. 네. 그렇기도 하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 최근 한 뭐 몇 년
안으로 전례와 네네. 성찬 전통에 따른 뭐 이제 교회력 네. 성서 정과라고 뭐 그런 예배 형식과 정신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나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저는 또 복음주의의 어떤 그런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복음주의 예배는 교회력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냥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냐. 거기에 좀 사실 많이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예배하기 사실상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 않고 설교학 중심에 네. 모든 예배들이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냥 강의 설교는 쭉 이어져도 교회력에 따른 그런 섬세하게 딱 잘 1년이 조율된 예배를 하는 곳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어요. 네네. 사실 그렇죠. 네네, 복음주의, 그렇죠. 네, 그럼요. 특히 복음주의 교회들은 네, 네. 그런데 이런 전례 중심의 교회력 중심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거기에 좀 더 호응하고 네. 거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새롭다. 그런 흐름들이 좀 다르게 네. 저는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요새 좀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고 싶은 마음. 아,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고 싶은 마음. 네네.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호응으로서 다시금 전례가 좀 주목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전례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되게 낡은 것으로 취급을 해왔지만 근데 어느 날 이거 보니까 되게 이게 어떤 영적이고 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게 되게 어떤 영성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호응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좋은 설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설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좀 한계들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한 맥락들이 전례 교회력에 대한 집중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도 좀 더 한 십몇 년 뒤로 가보면 이머징 처치라든지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교회 운동들도 좀 있는데 좀 사그라든 면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시 전례 중심의 어떤 예배 운동이라고 좀 명명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저는 그때 이머징 처치와는 또 다른 파급력이나 네.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좀 있다고 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예배가 어떻게 또 사람들이 해나가고 하는 흐름들을 또 지켜보는 것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닐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여기에 호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여기에 반동으로 또 더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예배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전통에서 새 것을 찾아내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예, 예.